발리라. 아, 좋습니다. 발리라. 어렵죠. 발리라가 제일 어려워요. 얘는 항상 달려야 될 때, 말아야 할 때를 이렇게 하는 친구라 이거 두개 뺄게요. 무조건 잃고 잊고 갑시다. 이거 좀 아쉽죠? 솔직히 말하면 이 4장이 처음 카드라는 거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. 다음 턴에 서리 기수 낼게요. 둘레 5개. 오케이. 둘레 5개. 상대가 까다로워 할 거예요. 이거 엄청 까다롭거든요. 둘레 6개. 둘레 6개. 밀림의 표범. 양조 칩니다. 그리고 다음 턴에 양조사 낼게요. 양조사 내서 손패 털게요. 둘레 여섯 개. 이렇게 치겠죠? 그다음 4코스트 나올 건데 4코스트 이렇게 해서 영영 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어떨까?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. 습격. 오. 여기서 습격 쓴 판단 괜찮았어요. 근데 내가 4코스트 하수인 엄청 좋은 거 있었으면 너 진짜 계속 밀리면서 갈 텐데.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. 없지. 그런 거 없죠. 뭐 쉬어고 낼게요. 둘레 여섯 개. 나비처럼 날았어. 이거 한 마리 잡고 갑시다. 둘레 다섯 개. 아, 너무 고코스인데 다들. 아마 이렇게 칠 거예요.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칠 건데. 그냥 죽어라. 굳이 살려고 하지 마. 아, 제발 그런 거 하지 마. 아, 죽이는 거구나. 시기껏. 아. 둘레. 이거 잡고 갈게요. 다음에 7, 8. 7, 8. 아, 땅벌레. 8, 9, 이렇게 할게요. 아닌가?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얘 먼저 낼게요. 얘가 먼저 죽어서 체력 회복하는 게 이득이라면 얘가 먼저 내고. 상대 엄청 달리는데. 그럼 이거, 만약 얘안 죽으면 트랙스를 하고, 안 죽으면 이거 낼게요. 왜 굳이 명치 안 쳐놨을까, 이거. 톱니발 쳐놔야 될 텐데. 그래야 쓸수 있는데. 이런 필드라면 차라리, 아, 이래서. 아, 4코스트가 너무 아쉬웠다. 4코스트가 너무 약해서.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네요. 아, 상대 계속 명치 달릴 것 같은데. 어린, 이거, 광기 어린 낼게요. 둘. 체력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서. 둘, 셋, 둘, 셋. 질것 같은데, 이번 판. 4코스트랑 6코스트가 좀 아쉬웠네요. 이번 판. 짝수가 아쉬웠어. 얘가 그리고 너무 좋았어. 타이밍이 좋았어, 연계가. 오케이, 이거 괜찮죠? 다 명치 달릴 것 같은데, 딱 봐도. 너가 치워라. 나는 모른다. 이건데. 아, 참. 경고했다. 나는 불안정하네.
근데 솔직히 말하면 졌죠. 뭘 내도 방방방방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카드가 나오더라도 제가 썼어요. 이번엔 당신 인데. 못 이겨. 왜냐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